오빠가 오늘은 뭘 보여줄 거냐? 오늘은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 신기한 기계 하나를 사왔거든요, 여러분들. 신기한 기계를 하나 샀는데 요게 잘 될지 안 될지 나도 궁금해. 일단은 이 기계를 가지고 한번 오늘 놀아볼게요, 여러분들. 팬분들 하이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 정말로 신기한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이 기계의 물건을 리뷰 바로 한번 앞에를 보여드릴게요. 존나 신기해. 짜잔 팬분들, 일단 빨간 색깔은 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바로 콤프레사라는 거예요. 콤프레사. 그리고 기름이랑 선, 그 다음에 의문의 흰 색깔 박스. 이 의문의 흰 색깔 박스가 뭘까요? 바로 에어, 에어샵.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 바로 이놈입니다. 이제 이 삽을 팬분들께 공개합니다. 바로 이 삽은 자동 에어샵. 자동으로 땅을 파면서 공기를 따따따 넣어줍니다. 근데 이게 땅만 팔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광고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박스 까고 바로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시중에서 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삽과 이 삽의 가격은 바로 22만 원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독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. 보아하니 미래가 보이는 게 발로 땅 파는 게 더 빠르겠다.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지적이야. 이게 땅만 파는 게 아니라 벽도 뚫고 시멘트도 뚫어버리고 한대. 겉모습만 보면 그냥 겉만 화려한 거 아닌가, 오늘도 흑우당한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벌써 되네요, 여러분들. 이게 성능이 좋을까 안 좋을까. 자, 일단은 얘가 본체야. 얘가 본체니까 얘를 빼고 리뷰 끝. 존나 무거워. 이거 삽이 아니라 한마인데요? 거짓말 없이 말씀드리면 한마보다 얘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. 조금 더. 콤프레셔 압력을 견디려면 그 정도는 상시간이겠냐? 콤프레셔 압력을 견디려면 무거워야 된다. 틀린 말은 아니네, 일단.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얘를 꼽아주고. 자, 여러분, 끼는 건 이렇게 간단해요. 잠깐만, 팬분들. 이거 신기한 거 존나 많은데? 요 새끼가 이제 엄청나게 두꺼운 거 까는 거. 요 새끼가 이제 막 타일 벗겨내는 그거. 얘는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. 요 새끼가 이제 그 이제 벽 뚫을 때. 잠깐만, 이게 진짜 되면은 22만원 이거 아깝지 않아요. 근데 더럽게 무겁냐? 콤프레셔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싹 다 하자. 오빠가 이걸로 머리나 밀자. 자, 그러면은 이제 콤프레셔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윽박이 욕먹을 시간 왔다. 팬분들 저 좀 알려주세요. 이제 이거 시동하는 거를 모르거든요. 화내지 마시고 알려주세요. 예, 동그란 거 딸깍 하는 거 땡겨. 그럼 켜질 거야. 빨간색 그거 땡겨. 위로 땡겨, 옆으로 땡겨, 앞으로 땡겨. 왜 안 되지? 그만 졸아라고 얼른 진행해라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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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쳐. 너는 진짜 까보면 혼나. 얘 진짜 이러다가 나한테 그냥 진짜 뒤지게 맞는 거예요. 알았어? 어디서 이게? 죄송합니다. 뭐가 좀 안 된 거 같은데? 형님들 죄송합니다. 안 까볼게요. 알려주세요. 네, 알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몇 번 당기면 돼요? 감사합니다. 세월당 언더바 언더바 하려님이 별풍선 68개를 선물했습니다. 오늘도 행복방송 되세요. 요 정도? 이제 엉아가 알아서 할게. 딱 기다려. 척척척 알아서 잘 해줄게. 혼대 허세 문어시키. 한지 감사합니다. 좋았다. 오케이 오케이. 꼈다. 오케이. 다 됐어요. 형님들 이거 공개하기 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누님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누님. 최고다 흑토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유, 조라를 한다? 혼난다, 니네. 오늘 같은 텐션으로 방송하자고. 오늘 나 왠지 병신 같은데. 여러분들은 나 병신 같은 걸 좋아하시는군요. 좋아, 사고, 좋아, 사고, 좋아요, 사고, 사고. 범숭, 오케이.
완타치 해볼게요. 왜 안 돼? 왜 안 돼? 근데 공기가 새는 것 같은데요? 왜 안 되는 거지? 아, 압이 원래 좀 차야 돼요? 에어게이지? 알겠습니다, 형님. 에어게이지 올라간다. 완타치 슛! 오바 좀 했고요. 이거 왜 안 되냐? 자, 일단 여러분들 어디를 막아야 됩니까? 바닥 아래쪽, 바닥의 아래쪽. 아, 여기 있네. 아, 여기 이거 밸브. 너 아이디 뭐야? 너 때문에 총 맞은 줄 알았다. 어디서 자기 같은 걸 사와서 에라이 미친놈아 기웃 기웃. 우와! 부모님이 별풍선 6개를 선물했습니다. 뭐야! 와, 된다! 이 방송 어떻게 살리냐고! 이 방송 어떻게 살려야 돼? 물건이 해외 거고 해외 거 떼다 팔아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시가가 전화해봤나 봐. 선생님 오셨습니까? 네, 우리 도자기 선생님 와주셨고요. 앞! 올라가는 중! 아, 산 머리를 바꿔보자고 하시니까 그래, 산 머리 바꿔볼게요, 여러분들. 안 빠진다. 나 그냥 아까 이렇게 꼈는데 왜 안 빠지냐, 머리가. 아, 삿대가리 뺐고요. 방금 된 거 아니었나? 작동은 되는데 방금 되긴 한 거죠, 선생님? 됐는데 여기가 이 압을 밀어줄 압이 약해. 아, 카센터 한번 뛰어가 보라고? 오, 좀 똑똑하시네. 그러면은 그치요. 카센터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, 여러분들? 줄도 필요 없겠다, 집에 여기 줄이. 도착했고요, 카센터. 그러니까 이게 22만원짜리 삽인데요, 사장님. 집에 콤프레서 끼니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껴봐도 될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공업용이니까 될 것 같아요. 자, 저도 해볼게요. 애들아, 해볼게. 외평이입주민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이고. 물집으로 만원. 예? 시가야, 도자기 선생님네 가자. 오라고 하신다. 자,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다. 과연. 과연 이 삽의 운명은? 네, 이거 되면 진짜 나무 쪼개기 되게 따질 것 같은데. 뭐야, 된다. 선생님 뭐예요?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와, 된다. 찔렀다. 아직 안 빠지고 있나요? 빠졌단 말이야. 이게 스위치가 지금 접촉 불량이에요. 아, 스위치 접촉 불량. 지금은 또 안 돼. 오케이, 자, 일단 와, 여러분들 22만원짜리 사와서 장작 하나 부셨다. 이것은 일회용이었다. 쓰지마! 오늘의 리뷰 끝! 여러분들, 독이 씁시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!